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325페이지 예산의 종류입니다. 이 예산의 종류 파트는 이 재무행정의 아주 기본이고 시험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자, 로마자 1번. 자, 예산은요, 세입세출의 성질, 세입세출의 성질에다 동그를 함이었어요. 세입세출의 성질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해보면 바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래서 예산이다. 예산이다 그러면 이쪽에다 씁시다. 저 구석에다가. 정부 예산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인데, 자, 먼저 예산의 대표가 일반회계죠. 그러면 일반회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국가활동을 위한 뭐 국방, 치안, 교육, 노동, 복지 이런 이제 일반적인 국가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국가의 수입이 있겠죠. 뭐 각종 세금들 이렇게 일반적인 국가활동을 위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하나로 망라해서 편성한 예산, 요거를 일반회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 통일성 원칙하고 일반회계는 하나겠죠? 단일성 원칙에 부합한 거죠. 이 일반회계와 반대되는, 대칭되는 의미가 바로 특별이에요. 우리 뭐 앞서서 예산 통일성 원칙에 예외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수입을 특별회계란 특정 지출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는 구분해서 계리되는 예산, 요거를 특별회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란 첫 번째 줄 정부 예산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계리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세입하고 특정 지출을 별도로 계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자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쓰죠. 그래서 통일성 원칙을 예외에 해당하고 특별하게 마다마다 별도의 예산이 존재해요.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죠. 자, 표에 보시면 자 국가재정법 4조의 특별하게 설치요건, 설치요건 동그라미 하시고 자 특별하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요, 딱 네 가지예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타,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이 중에 특별회계의 대표가 바로 첫 번째예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4대 기업 특별회계죠. 정부 기업 예산법이 규율하고 있는 4대 기업 특별회계. 자, 이게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보시면 이제 표에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 보시면 목적세, 교통시설 특별회계 체크해 두시고, 교통세는 대표적인 목적세죠. 교통세로 거둔 거는 이제 교통시설에 직접적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를 교통시설 특별회계라 그래요. 자, 양가로 1번 특별회계 특징 봅시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고, 또 통일성 원칙의 예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회계는요, 이 정부기업 예산법이나 또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법과 같은 개별법, 개별법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정확히는 이제 개별법률이죠. 법률.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구분되는데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요거를 전출입이라 그래요. 전출입.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회계와 기금 간 끊고 회계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데 기금이라고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회계하고 기금 간에 또 회계 상호 간에 기금 상호 간에 이제 상호 간에 다음에 끊고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라고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회계의 장단점 봅시다. 특별회계의 장점이 바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쓰다 보면 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의 재정 수지가 명확해지죠? 재정 수지가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 수입에 충당함으로써 1년간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수익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 기관에게 재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량을. 그래서 이제 경영 합리화,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자, 단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특별회계가 많아지면요. 예산 구조가 복잡해지면 동그라미 3번 입법부나 국민들이 예산을 통제하고 감시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특별회계 문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별회계 마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기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자, 327페이지요. 기금. 자, 여러분들 제1회 예산이다. 제1회 예산이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제2회 예산이다 그러면 특별회계. 그리고 이제 제3회 예산이라고 표현되는 게 기금입니다. 기금. 영어로 펀드예요. 펀드. 이제 기금은 예를 들자면 뭐 저런 거죠. 뭐 공무원 연금 기금 또는 뭐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수출 보험 기금 이렇게 국가가 특정한 정책 목적 사업을 위해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금. 자, 뭐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수출 보험 기금, 국민 연금 기금 일종의 뭐냐면요, 국가가 연금 사업을 하고 보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정 목적 사업을 만약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 자 그 재무행정은 포커스가 요 일반회계 쪽으로 갈수록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통제와 합법성에 초점을 둬요. 초점이. 그래서 이제 통제와 합법성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게 일반회계고 상대적으로 기금 쪽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기금 쪽으로 갈수록 초점이 통제보다는 재량을 주겠다는 거고 합법성보다는 사업을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정향이에요. 정향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통제지향의 예산원칙을 부과하게 되면 예산은 일반에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하지만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통제지향 예산원칙의 예외죠. 자, 이렇게 국가가 연금이라든지 보험 사업을 하는데 만약 이거를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예산에 적용되는 각종 통제 장치들이 많아서 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전개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연금 보험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외로 버젯 예산 외로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보유 운영하는 자금을 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연금 사업이나 보험 사업과 같은 특수한 정책 목적 사업을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 이것도 법률 동그라미 하시고 기금은 개별 법률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특징은 예산 외라는 거. 그래서 자 기금은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 기금마다 별도의 예산이 존재해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앞서서 봤었는데 기금은 예산 외다 보니까 완전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죠. 그래서 줄침 부분 보시면 네 번째 줄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기금은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예산하고 기금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통합 예산이라 그래요. 예산하고 기금을 합쳐가지고 통합 예산 또는 뭐 다른 말로 통합 재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금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통합 예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요 해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서 운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안, 이름이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이거를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 기금 모두 다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의 하단의 3번 예산하고 기금을 비교한 건데요. 뭐 공통점 동그라미 하시고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통합 예산에 포함되고 이제 매년 둘 다 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 자, 차이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차이점 보시면 거기서는요. 4번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이미 말씀드렸죠. 예산은 어디에 초점을 둬요? 통제와 합법성. 반면 기금은 한목적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량과 탄력성이 강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좀 체크하세요. 예산은 해계년도, 예를 들어 2014년도가 일반회계가 뭐 300조 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산은 2014년도에 300조라는 돈을 걷어서 300조라는 돈을 쓰겠다는 거에 관한 계획서거든요. 근데 기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자금을 어떻게 해요? 계속 쌓아가는 거지. 해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면 쌓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금회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조성,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용했는지.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양가로서 한번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요. 328페이지 이 표가 나오는데 이 3자를 비교한 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한 건데 거기서는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집행절차 일반에게는 철저하게 합법성하고 통제죠. 그리고 특별에게도 기본적으로 일반에게와 동일해요. 합법성이지만 이제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법에서 사업 운영 주체에게 특별에게 사업 운영 주체에게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율성을 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정부기업 예산법. 반면 기금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이제 아주 넓게 자율성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자, 여러분 계획 변경 한번 보시면 계획 변경은요. 예산은요. 국회가 의결해서 성립된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변경하려면 고치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돼. 하지만 기금은 자율성이 높다 보니까요. 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결해준다 그랬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근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요 지출, 주요 항목 지출 금액. 명칭이 주요 항목, 그러니까 주요 항목이 있고 세부 항목이 있는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만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를 바꿀 때만 국회 의결을 거쳐라. 그러면 풀어서 표현하면 주요 항목 지출 금액 20% 이하를 바꿀 때나 아니면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은 행정부가 알아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29페이지요. 이번에 갈 내용은 통합예산입니다. 통합예산. 통합예산은 뭐 뜻이 이거죠. 통합예산. 자, 전체를 망라한 거죠. 그래서 통합예산이라고도 하고 통합재정이라고도 하는데 뜻만 하시면 돼요. 중앙정부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정부 따로 동그라미. 자, 중앙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걸 모두 하나로 망라해서 편성한 예산을 통합예산이라 그래요. 뭐 중앙정부 예산 따로 성립되고 지방정부 예산 따로 성립되죠. 그리고 예산 따로 성립되고 기금 따로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정부 부문,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경제에서 정부 부문이 얼마의 재정 규모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국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재정, 통합 예산 작성 근거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정부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통합 예산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330페이지요. 이제부터는 이제 지역적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예산 제도들인데요. 먼저 보실 게 330페이지에 뭐 지금까지 봤던 게 이게 기본이고, 예산의 종류에서는 이게 기본이고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그리고 전체를 망라한 통합 예산. 이제부터는 지역적인 예산들인데요. 먼저 조세 지출 예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세 지출이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조세 감면을 말해요.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거를 조세 감면이라 그러지. 뭐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뭐 이런 것들 많죠? 이걸 조세 감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 현대자동차가 경영위기야. 경영위기.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 현대자동차가 정부한테 내야 될 세금 있죠. 법인세 같은 거. 이거를 100억 원 감면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둘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동일해. 정부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나, 아니면 정부한테 내야 될 세금 100억 원을 감면받으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죠.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자, 보조금은요, 정부의 직접 지출이에요.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정부의 직접 지출이거든. 그래서 모든 정부의 직접 지출은 세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돼요. 다시, 100억 원이라는 보조금은 정부 예산에서 현대자동차한테 나가는 직접 지출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부의 직접 지출은 세출 예산에 계상이 돼서 국회에 통지를 받아요. 근데 그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이 100억 원 감면, 조세 감면. 이 조세 감면은 얘는 뭐냐면 일종의 간접 지출이에요. 간접 지출. 근데 이 간접 지출, 즉 조세 감면은 지금까지 국회 통제 없이 정부가 멋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직접 지출인 보조금이 세출 예산에 계상이 돼서 국회의 통제를 받듯이, 그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간접 지출인 조세 감면도 세출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국회 통제를 받고 하라라는 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서예요.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서는 동그라미 2번, 조세 지출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보조금 동그라미 하시고, 보조금하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두 줄, 조세 감면을요, 감춰진 보조금이라 그래요. 숨겨진 보조금.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세출 예산의 직접 지출 동그라미요. 직접 지출인 보조금이 입법부의 심의를 거치는 것처럼 끊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간접 지출 동그라미. 조세 지출도 입법부 통제를 받고 이루어져라. 자, 동그라미 3번에 이게 이제 그 67년 서독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밑에 줄. 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냐면 2011 해계년도부터, 2011 해계년도부터 조세 지출 예산서를 이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시면 이제 국가재정법 27조에 이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이 조세 지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 동그라미. 조세 지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세 지출 예산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에서 조세 지출의 문제점, 뭐 지나치게 세금 감면해주면 국고 수입이 줄겠죠? 그리고 과세의 불공평성을 초래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세 지출을 해주게 되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세금 많이 내는,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접 지출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눈에 잘 띄지가 않죠. 낮은 가시성, 그리고 높은 경직성. 그러니까 조세는 기본적인 원칙이 법률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직성을 지닙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번에 볼 내용은 지출 통제 예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지출 통제 예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적인 개념하고 의미가 좀 다른데 구체적인 지출 통제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산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항목을 통제했죠. 근데 이 지출 통제 예산은 총액만 통제하겠다는 거야. 총액. 예를 들어 뭐 A 부서에 부여된 예산 100억. 총액. 그리고 그 100억 가지고 어디에 쓸지는 재량을 주는 거예요. 재량을. 대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서 책임지우는 제도. 요거를 지출 통제 예산이라 그래요. 뜻 정확하게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뭐 사무용품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통적인 예산이죠. 자,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재량을 주고 대신 뭐로 책임지어요? 성과로. 이거를 지출 통제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제출, 요 지출 통제 예산이 MPM이 성과관리 체제죠. MPM적인 행정개혁으로 도입되는 게 지출통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 MPM의 성과관리 또는 이제 지출통제 예산은요, 첫 번째 줄만 체크하세요. 자율과 책임의 조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은 운영상의 자율이고, 그리고 책임은 사업의 성과로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지출통제 예산으로 나타난 게 총괄 배정 예산, 벌크, 덩어리 예산입니다. 덩어리 예산, 벌크. 뜻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운영 예산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총괄 경상비, 총괄. 그러니까 경상비라는 게 되게 이제 뭐 보건복지부라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런 것들을 경상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인건비에 100억, 사무용품비에 10억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항목으로 통제했는데 그냥 총괄 경상비 전체 1000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운영 예산이라고도 하고 총괄 경상비 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지출 통제 예산과 비슷하게 나타난 제도가 총액 인건비 제도예요. 뜻 알아두세요. 총액 인건비 제도. 자, 이것도 이제 MPM적인 성과관리의 일환인데, 자, 위에서 말씀드렸죠. MPM은 성과관리 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라고. 그래서 이제 운영상의 자율성은 최대한 주고 사업의 성과로. 자, 여기서는요, 도입 목적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총액 인건비 예산.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요, 각 시행기관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들마다 이제 시행기관인데, 각 시행기관이, 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당해 연도에 해마다 총액 인건비 예산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하세요.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에 끊으세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보건복지부라는 조직이 총액 인건비가 올해 뭐 1000억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총액 인건비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다음에 끊고 기구나 정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보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체크하세요. 기구나 정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요. 또 보수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게 전부 다 총액 인건비 항목으로 묶이거든요. 이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써요. 대신 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 요거를 우리나라의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합니다. 내용은 2번의 예산 운영 분야, 3번의 보수 운영 분야, 4번의 정원 운영 분야 한번 참고하시고 도입 목적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산의 종류 파트는 거의 이렇게 개념, 뜻 물어보는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엔 넘기시면 332페이지. 이번에는요. 성립 시기 동그라미 하세요.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구분해 보면 본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를 잠깐 보시냐 하면 잠깐만 332페이지 상단에요. 본 예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20일전은 꼭 외우세요. 120일전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이제 다음 연도 예산을 그 해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본 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를 잠깐 보시냐 하면 자 337페이지 보세요. 337 보시면 상단에 그림 있죠. 박스에 자 2014년 예산은 2014년도에 집행이 돼요. 집행 동그라미 자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편성 동그라미 자 언제까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해계연도 개시 120일 전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국회는 언제까지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해계연도 개시 30일 전 꼭 외우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자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규정 예산은 1해계연도를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2015년이라고 칩시다. 2015년 예산은 2015해계연도에 집행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럼 이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해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정부는 편성해서 국회에 이렇게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국회는 언제까지요? 해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검토해서 의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의결을 하게 되면 국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이 돼요. 자, 이렇게 해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낸 최초의 예산을 본 예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예산이 제출이 됐죠. 그리고 국회가 의결을 하면 성립된다 그랬죠? 성립. 근데 국회가 제출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고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본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고칠 수가 있어. 이거를 수정 예산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되죠. 이후에 또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 경정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332페이지 돌아오시면 이건 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본 예산, 최초 예산이죠. 당초 예산. 자, 본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2번, 국회가 통과, 의결하기 전에 고치면 수정 예산. 자, 국회가 의결하면 예산이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 이후에 다시 고치게 되면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추경이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32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